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비스앤뉴스 김여빈 기자입니다. 후보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후이 좀 고조가 되면서 국익과 기업적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도 2800점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견해와 간략한 뭐 대응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못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과연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국제적인 그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어떤 사태의 전개 과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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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진 부분은 국제적인 이런 안보 상황보다도 또 그동안 통화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테이퍼링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김희찬 기자님. 네, 그 김건희 씨가 권지인 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서대본부에서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권지인 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김승민 기자님. 김건희 대표님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대표께서 석탄 사이트에 직접 본인 프로필을 올리셨는데요. 후보님하고 말씀 나누시고 올리신 건지 하고 전시기획자라고 올리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공사활동에 전문가로서의 행보를 조금 계획이 있으신 건지. 글쎄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신호의 정환입니다.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주시죠. 그 배우자께서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공식 일정을 좀 연구하시는 건지 아니 그런 식의 상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사진 뭐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은 YTN 박성현 대표 지금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후보님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을 반사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 여기 민주당의 오만과 민주당이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을 반사할 거다.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아직 기자회견 문이 도는 거를 저도 올라오기 전에 좀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무슨 논평하기는 좀 이르고 뭐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이런 뭐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좀 동계올림픽 대표 선수단 결단식도 참석을 하시는데
좀 국제적으로 베이징에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좀 거세게 보이는데요. 부분 대중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 문제는 대선 후보로서 보이콧을 한다 안 한다 또 올림픽에 대해서도 뭐 선수단만 파견할 건지 또 정부 관계자까지 갈 건지 막 이런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그거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혹시 KBS. 여러분이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그 박경풍 의원이랑 윤미향 이상직 위원 제명한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그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입법 독재다,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저희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걸 지금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 좀, 액면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상위원 주제는 지금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네. 지금 뭐 회의까지 잡혔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바 있는데요. 또, 지금 실무 진정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가 좀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전에 이제 전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선대위 산하에, 우리 선거본부 산하에 과거에 세준이었던 그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우리 김동철 부위원장님이 나가신다고 그 언론에 저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본인이 과거에 그 안철수 후보와 당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순수한 그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얘기하실 거고 우리 당의 입장이나 선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정책 발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